얼마나 놀랐겠어. 네가 남자 화장실에서 이러고 있는데. 아이고. 그런 것도 갖고 다녀? 아버지가 갖고 다니랬어. 주머니에 손수건이 있어야 신사라고. 잘 쓸게. 근데 넌 경주에 있어야 될 애가 왜 여기 있어? 선수촌에서 쫓겨났어. 징계받기 전까지 집에 가서 자숙하래. 여기가 집이야? 집에 가면 엄마 얼굴 봐야 되니까. 보기 싫어서. 그래서 뭐 여기서 잘 생각이었다고? 어? 야, 넌 뭐가 대체 이렇게 많아? 나한테 뭐라고 좀 하지 마. 앞에서는 이렇게 잔소리 폭탄이면서 뒤에서는 막 심판 취재해서 뉴스에 내보내고. 앞뒤가 너무 다른 거 아니야? 고마워. 고마울 필요 없어. 네가 아니었어도 똑같이 했을 거야. 누가 뭐래? 내가 아니었어도 똑같이 했겠지만, 그게 나니까 고맙다고. 걱정 좀 그만 시켜, 나이도. 진짜 지친다.